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무장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고무장갑을 보면 색과 종류가 아주 많이 다양해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선택했던 기준들과 다양한 고무장갑의 사용 후기를 같이 남겨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고려했던 건 색상인데요. 요즘 나오는 고무장갑들이 색깔도 아주 다양하고 종류나 뭐 디자인도 많이 다양해서 가장 먼저 색상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고무장갑의 내구성이나 착용감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서 선택을 했어요. 예쁜 색깔의 고무장갑도 많은데요. 고무장갑은 그 전체적인 주방 색의 톤을 맞춰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주방이 조금 깔끔해 보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방이 그레이톤의 싱크대를 사용하고 계시면 그레이톤의 고무장갑을 사용해도 좋고요. 그리고 이런 나무 재질의 느낌이 드는 싱크대를 사용하시면은 이런 브라운톤의 계열을 사용해도 좋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싱크대가 하얗고 알루미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라면은 이런 흰색이나 그레이톤의 고무장갑을 사용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싱크대의 상부장 하부장이 화이트색으로 되어 있고 또 스틸로 그 테둘레가 둘러져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레이색의 고무장갑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무장갑의 종류를 살펴보면은 이런 고리가 달려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사용 후에 바로 선반 같은 곳에다가 걸어서 건조시킬 수 있는 편리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면 코팅이 되어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안에 면이 코팅되어 있다 보니까 착용을 했을 때 편안하고 안정감도 있고요.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찬물을 주로 사용하시는 주부라면은 이런 면 코팅이 되어져 있는 제품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고무장갑 보면 이렇게 좀 얇은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는데요. 이런 얇은 고무장갑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리고 끝부분이 이렇게 좀 말려져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쉽게 사용을 할 때 이 끝부분이 이렇게 손 밑으로 뒤집어지는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내려와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 사이로 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특히나 이렇게 얇으면서도 내피 없이 얇으면서도 고리가 달려져 있는 제품은 이것보다도 더 무게가 있어서 그런지 더 쉽게 자주 뒤집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안에 고리가 달려져 있지만 안에 내피에 면 코팅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끝부분이 이렇게 말려져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착용을 했을 때 끝부분이 말리지 않아요. 착용을 해볼게요. 착용을 해서 하다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을 해도 뒤집어지는 경우가 없었는데 이건 조금 사용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이 끝부분이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내려와서 이 사이로 물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얇으면서 고리가 되어 있거나 안에 내피가 있으면서 고리가 되어져 있는 제품은 괜찮지만 내피 없이 얇으면서 고리가 되어져 있는 제품은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특히나 안에 면 코팅이 되어 있는 제품들을 사용을 해보니까 지금 면 코팅 되어 있는 제품이 이것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면 코팅이 되어져 있는 제품들이 이 끝부분, 이 손가락 사이 부분이 조금 이게 착용감이 안정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부분이요. 그래서 나한테 딱 맞는 장갑을 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느낌이 좋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쉽게 잘 빠지지 않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이 안에 면이 되어 있어서 그렇고 또 여기 이 부분이 잡아줘서 그런지 쉽게 빠지지 않고 안정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손에 땀이 많다거나 그러신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손이 차고 또 그리고 참에도 불구하고 좀 찬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면이 코팅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했을 때 좀 편안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손이 작은 편인데요. 그래서 고무장갑을 선택해서 사용할 때 스몰 사이즈에만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면코팅이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려고 찾아보니까 스몰 사이즈는 없고 미디움 사이즈부터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미디움 사이즈에 면코팅이 되어 있는 제품이 일반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의 스몰 사이즈보다도 훨씬 더 손에 잘 맞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껴볼게요. 이렇게 껴봤을 때 훨씬 이게 공간이 많이 남죠. 공간이 별로 남지 않아요. 그래서 착용했을 때 훨씬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손이 작으신 분이 미디움 사이즈를 선택을 해서 크지 않을까라고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일반 미디움 사이즈를 사용하시는 분이 이 미디움 사이즈를 선택을 하면 조금 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한 치수 큰 거를 사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름이 되어져 있는 고무장갑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소매 부분에 주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입구가 벌어졌다가 오므라들었다가 할 수 있는 가변성이 있어요. 그래서 낄 때 쉽게 끼고 벗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특히나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떠한 옷도 상관없이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 그냥 이렇게 껴도 옷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한번 사용을 하다 보면은 특히 이렇게 여기 부분이 이렇게 손이 두꺼운 저희 신랑이 제 장갑을 끼고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옷이 여기가 팔이 두꺼워서 그런지 옷을 다 걷어 올리고서 그리고서 고무장갑을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넉넉하기 때문에 옷을 일부러 걷어 올리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넣어서 사용해도 되고요. 그리고 안정감 있게 이게 흘러내리지 절대 흘러내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입고 사용할 수 있는 점과 흘러내리지 않아서 편안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좋은 점은 이 안에 저한테 있어서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이 안에 면코팅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면코팅이 되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면코팅이 되어 있는 제품들이 여기 부분이 조금 견고하게 되어 있고 여기 부분이 조금 좁게 되어 있어서 제가 사용할 때는 이 제품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대신 저보다 손이 작지 않거나 좀 어느 정도 일반적인 사이즈의 손이신 분이라면 이런 고무장갑을 선택할 때도 미디움보다는 라지를 선택을 해서 사용하면 조금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약간의 디자인이 좀 일반 그냥 심플한 게 아니라 리본도 달려 있고 여기 부분이 줄무늬로 되어 있고 주름도 잡혀 있어서 조금 이 디자인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만약에 리본이 싫으시면 여기 부분이 뭐 실리콘 같은 걸로 접착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떼서 사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심플한 걸 좋아하시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실리콘 수세미가 손바닥에 되어져 있는 제품인데 이걸 보니 사이즈가 뭐 대중소도 없고 그냥 원사이즈더라고요. 살 때 보니까. 근데 크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했는데 그냥 꼈을 때 실리콘 재질이라서 그런지 손바닥에 그냥 쫙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큰 느낌. 그러니까 이 주변은 크지만 커서 빠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그러지 않아서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장점도 있지만 여기 부분에 이게 수세미가 달려 있어서 여기다 세제를 묻혀서 사용하는 형태거든요. 근데 일반 그 그릇이나 다른 식기류들을 여기다가 세제를 묻히고서 사용할 때 자꾸 손에서 빠져나가요. 그래서 빠지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릇 같은 것도 깨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이거는 주방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또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만약에 추천을 드린다면은 그 주방에 식기 세척기가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거를 끼고서 그릇에 남아있는 음식 잔여물들을 한번 쓸어서 내릴 때는 되게 편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식기 세척기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은 이걸 사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사용하기에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호기심에 한번 사서 사용을 해봤는데 조금 여러 가지로 실망은 했던 제품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사용해본 고무장갑 중에서 이 두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들었었는데요. 색상, 그리고 내구성, 그리고 착용감, 이 모든 게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좀 하나 더 보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 고리였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상품 다 고리가 있지 않아서 저는 이 제품에, 그러니까 전에 사용하던 제품이에요. 전에 제품에 고리를 이렇게 떼서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달아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으로 그냥 그레이를 사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참고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똑같이 기모가 되어 있고 디자인이며 뭐며 다 똑같은데 고리가 없는 거 그리고 색상이 네이비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마트에서만 팔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인터넷이나 모던하우스 이런 데서도 파는 상품이에요. 근데 이 제품에서 그레이 색상은 없더라고요. 이렇게 고리가 달려 있으면서 기모가 들어가 있고 이 제품이요. 그냥 없어서 그냥 일반 인터넷에서 이 제품을 구매를 했고 그리고 전에 사용하던 고리를 떼서 이렇게 달아서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만족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좀 고리를 달기에는 여기 부분이 조금 뭐 플라스틱이나 비닐 같은 재질의 느낌이 드는 제품인데 좀 구멍 이거를 달아서 사용하기에는 좀 재질이 이렇게 편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고리형의 집게를 집어서 선반에다가 걸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무장갑은 대부분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서 구멍이 났거나 찢어지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 세 가지 정도만 주의해서 사용하신다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고무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뜨거운 냄비를 고무장갑을 끼고 잡을 경우에 고무가 녹아서 구멍이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날카로운 칼이나 가위 같은 것들을 세척을 할 때 그 베이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세 번째는 그 싱크대의 배수구에 스테인리스 거름망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어떤 구멍 부분을 스칠 때 그 구멍에 고무장갑이 찢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